엎혀요. 어, 됐어요. 사장 등이 엎혀? 내가 내가 지금 원고 쓰고 있거든. 이것만 다 쓰고 갈게. 어. 이걸로 하죠? 이게 더 싼 것 같은데. 아, 이 전화를 또 왜 안 받는 거야? 왜 안 보여, 어른인데? 말로 해서 안 되겠네. 했고. 네, 와인 심장이죠? 아, 네, 홍진유인데요. 지금 가고 있어요. 네. 됐어. 미안한데 나 대신 그 와인 시우가 아이가 가줄래? 어, 세르시 고마워. 여보세요. 아, 강동호 전화 안 받고 뭐해 진짜. 이씨. 아, 순진아 빨리 나와. 형 다대가 좀만 기다려. 아, 미치네. 전화를 또 왜 이렇게. 다 됐다. 잠깐만. 아, 또야. 아, 너 진짜 죽으라, 이 자식아. 응. 적당히 자르고 나와, 임마. 진주한테 온 메시지. 아이고, 야, 진주야. 아유, 진짜 뭐 하는 거야? 웃기만 해봐 그냥. 어, 내 신발. 어떻게 된 거예요? 사장님, 웬일이세요? 세리 씨한테 들었어요. 앞에요. 됐어요. 아니, 누군 좋아서 이러는 줄 압니까? 아, 싫음 말고요. 아, 저기요. 그러면 부침만 좀 해주세요. 라면을 먹고 와야지. 아니 뭐 재밌게 놀자는 거지. 그러세요. 왜 그러긴 뭘 왜 그래 이웃 사촌끼리. 어? 야 이놈 자식들아. 아 왜 발이 안 떨어지냐? 아저씨는 또 뭐야? 어? 어 제가. 아니. 아니 난 아가씨는 얼른 가요. 어쭈 새나라의 어른이시네. 눈 깔어. 그럼 아씨가 대신 상납하시든가. 아니 나는 빨리. 저 이거 아씨 성적 참 저조하시네. 응? 우리 아씨 안 되겠네. 아씨 운전 가봐. 아니 그 저 빨리 가. 용돈인데. 저기 내일까지 안 쉬어도 되는데. 뭐 시간만 채운다고 일입니까? 발부터 치료하고 모레 봅시다. 네, 고맙습니다. 앞으로는 조심 좀 하세요. 아 미안해. 순신이 자식이 화장실 들어갔고 안 나오는 바람에 그냥.
아이 그래도 그렇지. 아이 동호 씨는 빨리 왔었어도 그 왕싸가지 그 사장 등에 엎일 일 없었잖아. 뭐? 사장 등에 엎여? 아 그래 어떻게 알고 왔더라고. 아 뭘? 아 진짜 동호 씨 아주 급할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등에. 미안해. 앞으로는 총알처럼 날라갈게 내가. 뭐? 아니 그러면 다음에 내가 그런 일 또 당하라고? 어? 아니 저 저녁에 내가 놀러 갈까? 아 됐어 나 찜질방 갈 거야. 아 아파. 알았어 그럼. 아니 그 이거 여기 썼는데 책을 한참 찾자. 자식아 자식아 왜 잠깐만 왜 쓸데 똥 싸가지고 자식아. 아 왜 그래? 네 똥 때문에 자식아 등에 등에 옆에 때 등에. 이거 또 뭔 소리야? 에이 진짜. 이 최상태의 자존심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. 아니야 아니야 그래 투철한 신고 정신 아자 그래. 와 그래도 찜질하니까 좀 낫네. 뭐야? 어? 어? 내가 내가 다 왔어. 아, 진짜 엄청 너 왜 그러네 진짜. 열 사람 어디 꽂혔냐고. 아, 진짜. 성진아. 왜 어디 돌아가는 거야, 넘지? 아, 진짜. 경찰서죠? 예, 제가 지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. 오늘 낮에 골목에서요. 불량배 둘이가 지나가는 사람을 그 괴롭히는 걸 제가 봤거든요. 저 걔네들 인상착의는요? 에? 아 인상착의요? 저 그러니까 저 보셨다면서요? 예, 저 보긴 봤는데요. 저 눈을 그냥 깔아라 그래서 그냥 깔고. 예? 아니요 저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, 내가 보긴 봤는데. 아이,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? 뭡니까? 아니, 쟤 보긴 봤는데, 그냥. 아니, 뭐? 찜질방에서 옷을 도둑 맞아? 알았어. 아, 내가 지금 원고 쓰고 있거든? 이것만 다 쓰고 갈게, 그냥 오면 안 돼? 아이, 마감이 4시까지잖아. 아니, 금방 끝나거든? 가만히 있어, 기다려. 삐지면 안 돼? 예? 찜질방에서 옷을 잃어버렸다고요? 아, 저 지금 회의 중인데. 아, 그럼 어떡해요? 예, 조금만 기다리세요. 무슨 전화입니까? 예? 아, 홍 실장님이신데요. 저 요 앞 찜질방에서 도둑을 맞아가지고 옷을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저보고 와달라 그러잖아요. 어? 아, 정말 홍 실장님. 왜 이렇게 나 오늘따라 피곤하게 하는 거야? 제가 가죠. 사장님이요? 응? 홍진주 씨도 없는데 세례 씨까지 호를 빌면 어떡합니까? 나머지 복은 내일 합시다. 아주 뭐야? 아, 홍 실장님 왜 이렇게 사고친대요? 왜? 왜 그러냐는? 몰라. 씨. 야, 쟤 왜 저러냐? 어? 아이 그러게 옷장 문 좀 잘 잠가놓지. 아, 아까 먹은 계란하고 식혜값은 어쩔 거야? 아, 저기 그게 아니.